또 치매에 필요한 어떤 치료나 약을 복용한다면은 5%에서 10% 정도는 치매가 걸리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코올 중독자 치료하고 상담하는 허근 신부라고 합니다.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벌써 치매가 된 중독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식, 또 그 다음에 치매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나는 기억을 잃지 않겠다라는 치매라는 책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그 동네에서 60살이 되어서 잔치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아주 드물었죠. 근데 요즘에 제가 가끔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다 보면은 보통 이제 90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건가? 정말로 행복한 건가? 아닌가? 이런 또 질문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본인도 고통이지만은 주위 가족들도 고통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입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문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뇌경색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뇌혈관이 어떻게 잘못돼서 치매가 오는 경우, 세 번째로는 이차적인 치매라 해서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나 또 그렇지 않으면 유전적인 면, 정신적인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건강했던 분입니다. 뭐 북한산 매주 등산도 막 다니고 이러면서 자랑을 했던 분인데 어필하면 연락이 왔습니다.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경희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을 갔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 혹시 이렇게 뇌경색이 오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수술도 하고 그랬다는데 행설수술을 하는 거예요. 행설수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뇌경색 문제로 끝나는 거냐? 그랬더만 그분 말씀이 이게 사실은 치매가 지금 진행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치매라는 게 뇌혈관 문제라든가 또 나이 문제, 나이가 많아서 노화로 인한 문제, 또 2차적인 어떤 다른 요인들로도 이렇게 치매가 온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치매가 이제 오게 되면은 우선 처음에 이렇게 막 나타나는 게 전에와 다른 이상하게 온순한 사람이었는데 공격적인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또 언어폭력 막 요구를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평소 때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던 분이신데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어떤 과민성,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다툼을 하고 또 지나친 뭐 간섭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벗는다든가 옆에 어떤 여자들을 막 터치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 교수님이십니다. 평생을 S대에서 학생들을 키웠던 그분이 한 80세가 넘어서 치매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이라 가끔씩 이제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 그 가족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 간병인을 이렇게 두면은 한 달, 두 달 되면은 자꾸 사람들이 간병을 못하게 됐다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이분이 혼자 되신 지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꽤 오래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치매 환자가 되면은 자기 일상생활을 못 하거든요. 목욕도 못 하시고 이제 이러니까 간병인이 이제 그 여자 간병인 분이 이제 그 교수님을 목욕을 시키려고
날에면 발로 걷어 차고 어떤 때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도무지 견디기 힘들어서 자꾸 이제 간병인들이 바뀌어서 너무너무 골치 아파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치매 환자가 되면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나 만남도 적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거의 한 40-50% 정도는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후배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치매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작년 추석 때 이제 모처럼 어머니를 찾아뵀는데 보자마자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희들이 갖다 버렸지. 그러면서 굉장히 침통해하고 우울한 어떤 그런 감정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환자가 되면 정서적으로나 이런 면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새로운 거를 보거나 봄이 돼서 꽃이 이제 막 피잖아요. 그거 아름답잖아요. 그러면 아름답다 느낌도 이제 없는 거예요. 보고서 아무 느낌도 없으시고 가족들이 자녀들이 찾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손주들이 얼마나 귀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반가움의 어떤 감정도 표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치매가 걸려 있는 상태였는데 가족들이 이제 함께 아는 분의 지인 장례식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나 자녀들 얼마나 슬프겠어요. 슬픈 상황인데 편안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나가지고는 그 닐리리 만보라는 그런 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춤을 추고 막 이런 행동을 얼마나 거기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너무 당황하고 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치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치매 한번 걸리면은 끝장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치매를 조기에 빨리 발견하고 또 치매에 필요한 어떤 치료나 약을 복용한다면은 5%에서 10% 정도는 치매가 걸리기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걸리면 끝장이 아닙니다. 잘 치료만 하면 그분이 건강하게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당뇨병 환자가 다 이제 음식을 잘 조절하면서 드시고 또 필요한 당뇨에 필요한 약을 먹으면은 정상인과 별 큰 차이 없이 아주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매 환자들도 빨리 발견해서 치매약을 복용하면서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아는 이제 구청에 계시는 사회복지 과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머니가 치매가 걸리니까 이제 요양원에 갔다 모시게 됐습니다. 모시고 온 날 그날부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부인하고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가 여유가 있는데 요양원보다는 어머니가 살던 이 집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분들이 1개월쯤 됐을 때 다시 집에 모시고 왔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약이라든가 또 이제 과장님의 어떤 부인, 가족들 같이 어머니랑 대화도 자주 나누고 이제 이러면서 굉장히 그 치매가 더 악화되지 않고 그런 경험을 했다고 저한테 고백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청소하는데 또 세탁하는데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첫 번째로 청소를 이제 할 때 우리가 그 청소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소기를 그동안 늘 잘 써왔는데 어떻게 돌리는지를 잘 모르고 그래서 청소기 이제 이렇게 밀대려야죠.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막 밀고 이제 이런 것도 잘 사용하던 분이 어떤 때는 엎드려서 이 걸레를 갖고 막 닦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뭐 이렇게 세탁을 할 때 유제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제 표백제라든가 이제 이렇게 하얗게 하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하는데 이게 치매가 걸리게 되면 그런 표백제나 유연제 많이 집어넣고 하니까 세탁이 깨끗이 되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빨래를 분명히 이제 합니다. 빨래를 하고는 이거를 세탁해서 끼내내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두든가 끼내놔서
빨래를 말리는 그 거리에다 걸어야 되는데 그냥 바닥에다 다 놓고 이런 경우들도 또 있게 되죠. 네 번째로 세탁물을 이제 잘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막 어지럽혀 놓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들이 있게 되기도 하고 또 다섯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 종이는 종이대로,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또 비닐은 비닐대로, 또 캔은 캔대로 이렇게 이제 분리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구분을 못 해가지고 그냥 그런 어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다가 막 음식을 막 집어넣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나가지고 벌금을 이제 이런 그런 것들이 날라와서 또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제 치매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슈퍼나 상점에 가기 전에 내가 이런 물건을 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적는다든가 또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걸 집에다 두고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슈퍼에 가서 내가 이걸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엉뚱한 거를 산다든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이제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싼 물건 막 사온다든가 그 네 번째로는 집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가서 어떤 옷을 사왔어요. 옷을 사와서 이제 옷이 막 쌓여 있어. 신발도 구두도 막 몇 켤레 있어. 아직도 한 번도 안 신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가가지고는 똑같은 구두나 옷을 막 사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뭔가 이 치매 걸리게 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면은 실제 물건 산 거는 한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5만 원짜리를 그냥 주고 아유 감사합니다. 왜? 계산을 못하니까 본인이. 그리고 그냥 휙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여섯 번째로 이제 물건을 샀어요. 이것저것 이제 사가지고 집에 갖고 가야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는 물건을 그냥 다 거기 슈퍼나 마트에 놓고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있고 참 그래서 이제 난감한 경우들이 당하게 되지요. 어르신이 음식을 참 맛깔나게 잘 아시고 간도 잘 맞추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음식이 너무 짠 거예요. 보니까 이상하게 소금이나 간장을 너무 들이부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간장 같은 걸 안 넣고 음식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맛이 어떤 때 보면 너무 많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뭐 싱겁게 변했든가 짜게 변했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음식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될 때 예를 들면은 아 두부김치를 한다. 그럴 때는 먼저 김치를 먼저 넣는다든가 그리고 이제 다음에 두부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 번에 다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식재료를 그래서 음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제 식재료를 사와요. 이제 이렇게 놓고 실제 음식을 해라 주방에 가서는 자기가 사온 식재료는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음식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그러면 됐는데 불구하고도 또 똑같은 음식을 만드신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치매가 심해지면은 아예 음식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이제 당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음식이 다 되면은 이제 가스불을 꺼야 되는데 가스불 끄는 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솥이나 냄비나 이런 걸 태우는 일들이 많아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선 이제 첫 번째로 본인 자신이 약속한 날짜, 약속한 장소 이걸 깡그리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속 장소에 가서도 그 장소를 제대로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헤매고 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약속한 사람과 못 만나고 그러니까 본인이 막 화를 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약속을 하러 나가기 전에
내가 이런 옷을 입어야지 해놓고는 엉뚱한 옷. 예를 들면 여름에 짧은 걸 입어야 되는데 겨울 코트를 입고 뭐 나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일출을 하기 전에 나름대로의 여자들 같으면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너무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고 자기가 늘 갔던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그런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못 찾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적절하게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치매가 걸리게 되면은 어떤 인물 또 사람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사람의 이름이나 특정한 장소 이런 거를 이제 똑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이거 저거 뭐 이렇게 하니까 대화가 또 잘 안 될 수도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대화를 할 때 말을 하면 그 단어나 뭐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치매 증상이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런 전에 기억했던 것들이 잊어버려지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러면서 정말 대화가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다 깡그리 잊어버려 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 사람과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지?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언어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는데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른 말이야 밤에 뜨는 거야. 아니야 달은 밤에 뜨는 게 아니라 낮에 뜨는 거야. 그러한 것마저도 엉뚱하게 대화를 함으로써 제대로 대화가 안 되는 다섯 번째로는 본인이 자꾸 어떤 대화를 하다 실수한다는 것을 느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